거래소가 네 가지 핵심 전략 추진 방향 발표와 함께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핵심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추가한 내용은 R&D 투자 관련 지표와 지배구조 지표 다변화 정도입니다. 기업가치 재고계획 핵심 특징으로는 기존대로 5가지가 담겼고, 인센티브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평가 우대가 담겼습니다. 이 중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거래소는 자체적인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서 저희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금 공시 지원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현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에 발표하고 지수 연계 ETF 등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것은 디테일에 중요한데 꼭 필요한 디테일은 빠져있는 게 되게 많다. 상장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있어야 되고, 자문단의 구성도 지금 균형이 좀 잘 잡혀있지 않고,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과 소통을 보다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소의 수장, 그 다음에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를 만나서 밸류업에 참여를 독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만나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갖고 투자가를 만나라. 또 정부와 당국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을 놓고 볼 때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미 5월 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A학점을 줬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 제도의 개선인데, 그것은 금융당국이 법무부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슈죠.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 발표가 늦어질수록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